자, 이제 여러분들 두 달 전에 뭘 먹었나 반성하시면서 이 두 달 전 한번 먹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야, 뜨거운 거 먹어야지. 과연 어떤 맛일지. 그렇죠. 드셔보세요. 오, 이거 세상에. 어, 냄새. 담백하고. 아니, 소스가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소스가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와. 아, 저는 이런 식품이라면 얼마든지 다이어트 할래요. 그러니까요. 너무 맛있죠? 너무 맛있다. 우리 서재원 선생님 어떠셨습니까? 네, 저는 지금 12월 그때 이제 프로젝트 후유증이 아직 남아있는 사람인데 그때 석 달 전이었죠. 네, 근데 이걸 먹으니까 다시 이제 그 옛날 건강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올 정도로 맛도 있으면서 건강한 음식 같습니다. 맛있다. 실제로 이제 두부를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부에도 단백질 함량이 많지만 상대적으로 수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백질을 충분히 얻기 전에 미리 배가 부르거든요. 근데 여기에 달걀이 들어갔다라는 것이 신의 한 수인 거죠. 그러니까 두부로 부드러운 식감을 가지면서 단백질의 함량은 훨씬 높였다. 저는 어르신들에게 강추하고 싶습니다. 네. 야, 정말 한번 꼭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요리해주신 임상진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